이번 시간에는 심플레스라는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 심플레스는 여러분이 작성한 레스 파일을 자동으로 CSS 파일로 컨버팅, 다른 말로는 뭐 컴파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심플레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시켜 놓으면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등록해 놓은 레스 파일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가 그 파일이 변경될 때마다 그 변경된 상태를 인지해서 파일로, CSS 파일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에디터를 사용하건 어떤 환경에 있건 간에 간편하게 CSS 파일을 만들 수 있다는 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나 이것은 크로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떤 운영체를 사용하시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사자는 이 맥일 테고, 두 번째는 리눅스, 세 번째는 윈도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하고 옆에 보시면 다운로드 심플레스라는 요 버튼 있죠? 요걸 클릭하면 됩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저는 설치를 할게요. 자, 각자의 운영 체제에 맞게 인스톨하는 방법은 아실 테니까요. 예,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next 하고 next install. 자, 됐고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simpless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요걸 실행을 시켜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 윈도우 창에 그 시스템 트레이 부분에 요 아이콘, 심플레스의 아이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걸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면 이 심플레스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쁘게 생겼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고요. 여러분이 에디터를 아무거나 열어서 이 레스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그 파일을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롭하면 됩니다. 예, 제가 화면을 좀 정리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노트패드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에디터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레스 문법을 이렇게 적용해서 제가 이 문서 디렉토리에다가 nesting.less라는 파일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파일이 바로 nesting.less인데요. 이렇게 생성한 nest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요 심플레스로 갖다 붙이면 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recompile now라고 하는 요 버튼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nesting.css라는 파일이 생성이 돼서 nesting.less의 less 문법을 css로 전환한 파일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럼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에디터 노트패드로 열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nesting.less라는 요 파일이 예, nesting.css라는 이 CSS 문법으로 컨버팅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요 위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놨는데요. 요 주석을 없애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자, 여기 파일 새로 고쳐졌죠?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한 줄로 바뀝니다. 야,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건 미니파이라고 해서 요 CSS를 가장 작은 용량으로 압축시킨 기능이 압축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니파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요 레스 파일의 이 초입에다가 이렇게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요 심플레스 느낌표 미니파이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다 슬래시 두 개를 붙여가지고 기술해 주시면 레스가 컨버팅을 할 때, 심플레스라는 프로그램이 레스 파일을 컨버팅할 때 여기 있는 내용을 인지해서 결과가 되는 CSS 파일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이 리컴파일, 즉 컨버팅 작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파일을 감시하고 있다가 그 파일이 저장이 되면 자동으로 변환된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